주세미사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익법인은 의무사항들도 많은데요. 그것은 다음 시간부터 차례차례 알아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공익법인의 개념과 성실공익법인, 그리고 세무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익법인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겠죠.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 안에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비영리법인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익 목적뿐만 아니라 친목 목적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학자금이나 장학금,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게 장학재단이나 나눔재단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익법인에 대한 회계 기준이 곧 제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그리고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이 앞으로는 강화가 된다는 의미인데요. 공익법인은 사실상 증여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리 감독이 좀 강화가 되었습니다. 임원의 구성은 엄격히 되었고요. 아마 의무사항도 뒤에서 저희가 차례차례 살펴볼 텐데요. 지금은 성실공익법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성실공익법인이란 개념만 말씀을 드릴게요. 공익법인 중에 말 그대로 성실한 공익법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성실공익법인이 되려면은 이 8가지의 요건을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8가지를 잘 시행을 하면은 성실공익법인으로 선정이 된다는 의미인데요.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공익목적에 사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자기 내부 거래를 하지 말아라,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사람끼리 이사를 하지 말아라, 이러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를 잘 지키면은 성실공익법인으로 선정이 됩니다. 이 절차가 좀 까다로운데요. 왜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면서 성실공익법인으로 선정을 받으려고 할까요? 성실공익법인이 되면은 어떤 혜택이 주어질 겁니다. 그 혜택이 어떤 것이냐면요. 일반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동일 회사 주식, 즉 계열사 주식을 100분의 5를 초과해서 가질 수가 없고, 총 자산 중에서 30%를 넘는 비율로 주식을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실공익법인이 되면은 이 규정이 좀 완화가 됩니다. 어떻게 완화가 되냐면은 계열사 주식을 10%를 가질 수 있고, 총 자산 중에 주식 보유 비율에 대한 제한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성실공익법인이 되기 위한 요건은 굉장히 경영의 투명성 높이고, 또 공익 목적에 부합하지만은 성실공익법인이 돼서 받는 혜택은 사실상 주식을 보유를 한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 대기업에서 출연하는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이 되었을 때 계열사의 지배구조를 장악한다든지 편법으로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저희는 성실공익법인에 대해서 이 정도로만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익법인 세무 신고 흐름이요.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1월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신고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부금을 이제 받는 입장이잖아요, 공익법인은. 그래서 기부금을 주는 사람들이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월 10일까지 기부금 영수증을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다른 거 원천세나 부가가치세는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 원천세는 수익사업이 없어도 신고를 해야겠죠. 동일합니다. 2월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하고 지급명세서 제출해라. 그리고 3월 같은 경우가 우리가 중요한 신고가 많습니다. 바로 법인세 신고하고,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하고,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하고, 회계감사 보고서랑 기부금 활용 실적을 공개해야 된다. 여러 가지 3월이 중요하겠죠. 4월에는 공익법인의 결산 서류를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6월에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공익법인 세무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 의무사항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